안녕하세요. 존말농부TV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대망의 김장하는 날이라서, 배추 텃밭에 나왔는데요. 이 김장 배추가 아주 잘 커서,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 이제 잘라서 뽑아가지고, 이제, 소금에 절이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. 자, 저는 한 50포기 정도 심었습니다. 50포기 정도, 배추 종류는 브라운 플러스로 이렇게 심었고, 9월 첫째 주, 거의 9월 1일에서 5일 사이에, 심은 배추들이고요. 8월 만에 심었는데, 폭염에 다타 죽어서, 한 두세 번, 예, 두 번, 세번 정도까지 좀 보식을 해서, 이어심기를 해서, 이렇게 이제, 간신히 살려가지고 오늘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아마 오늘, 이번 주말하고 또 다음 주말, 11월 마지막 주에 아마 김장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심은 지 이제, 거의 모종으로 심은 지는 지금 12월 오늘이 23일이니까 예, 뭐 거의 80일 예, 80일 정도 80일 좀 넘는 정도의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 배추가 속이 굉장히 잘 찼습니다. 이렇게 누르면 이게 딱딱하고 예, 아주 알이 그냥 꽉꽉 찼을 정도로 이게 폭염 때 굉장히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괜히 안찰것 같아서 올해는 아 김장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커져서 아주 수확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다음 주 일주일 늦춰서 김장하려면 너무 배추가 단단해지고 커질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김장을 하려고 날을 잡았는데 아주 잘 컸습니다. 지금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9월 초반에 영상들을 보셨으면 여기 아마 거의 야, 이 배추가 살까 싶을 정도의 그런 배추들이었는데, 그래도, 성공리에 수확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이 배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지금 약간 이제 지금 오전이에요. 햇볕이 좀 들고 있는데, 이 뿌리 쪽은 약간 살얼음이 있더라고요. 밤에 이제 약간 영하로 좀 내려갔는지, 약간 살얼음이 껴가지고, 있던데, 그래도 뭐 배추는 낮에 이렇게 햇볕이 다시 나면, 약간 얼었던 것들 또 서리 내려서 좀 배추 잎이 좀 얼었다 하더라도 다시 녹아서 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기온이 낮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영하로 막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배추도 얼게 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수확이 좀 남으신 분들은 배추를 묶어주지 마시고 햇빛에 그냥 그대로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. 이쪽은 아직 안 뽑았는데요. 자 이렇게 뭐 보시면. 저는 잎을 하나도 안 싸줬잖아요. 잎을 안 싸줬는데, 이렇게, 널찍널찍하게 광합성을 할수 있게끔 해주면, 지금 날이, 온도가 차갑고, 좀 추워진다고 하더라도, 결구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, 묶어주지 마시고요, 아직은. 예, 묶어줄 때는, 뭐, 이거 겨울을 나게 하려고 하거나, 아니면 뭐, 정말 낮 기온도, 뭐, 한 5도 이하로 막 떨어져서, 그럴 때 이제 좀 안에가 얼까봐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건데, 묶어주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계속 놔두면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더잘 되거든요. 저도 보면 지난주하고 또 달리 굉장히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딱딱해요. 굉장히 안에가 단단하게 이렇게 지금 결과가 됐을 것 같은데 또 이따가 한번 또 제가 칼로 잘라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저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뽑은 자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배추 뿌리뿌리 사이에 구멍들을 내고 예, 이렇게 구멍들을 내고 여기에 이제 웃거름들을 준 거거든요. 그 칼슘제가 섞인 NK 복합비료를 이렇게 줘서 입마름 없이 예, 입마름 없이 결구도 잘 되고 이렇게 수분도 증발되지 않고 잘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웃거름 잘 주고 예, 물 관리 잘 해주고 또어또뭐 이제 그 병충해 방제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는 지금 딱 보면 진딧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진딧물이라던가 뭐 배추 청벌레 또 초기에는 배추 순나방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서 벌레 먹은 것들이 거의 없이 잘 컸어요. 이게 안 그러면 지금쯤 이 안에 이제 속을 갈라보면 어떤 것들은 진딧물이 무지무지하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먹을 때 굉장히 좀이 다듬기도 해야 되고 해서 좀 번거로운 게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잘 관리를 해서 이만큼 이제 잘 수확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이 김장배추가 뭐 생각보다 키우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건데 아시다시피 요즘 기후가 굉장히 좀
변암무쌍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폭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? 이 무도 그렇죠. 무도 지금 저무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씨앗 파종을 한세 번에 걸쳐서 한 건데 간신히 지금 잘 살아가지고 오늘 이 무도 이따 수확을 할 건데 배추도 마찬가지로 이 폭염 때문에 처음 다타 죽어서 이 김장 시기를 맞추는데 굉장히 그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배추 이 수확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90일인지 아니면 이 모종을 심고 나서 90일인지 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제 경험상은요. 그냥 저는 모종 심고 나서 80일에서 90일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. 예. 뭐저 같은 경우는 이 씨앗을 파종할 수 없고 그럴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모종을 갖다 심는데요. 이 육류장에서 모종을 갖다 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지금까지는 8월 마지막 주에 심어 가지고 11월 중 순, 또는 중하순에 이렇게 김장을 담갔는데, 이게, 뭐, 기온이 너무 높으니까, 그때는, 폭염 때문에 잘안 되니까, 9월 첫째 주 정도에 심어서 이제 지금 수확을 하게 된 건데, 이제 다음 주에 수확을 해도 괜찮아요, 얘네는. 근데, 결구가 잘 돼서, 저 같은 경우는 결구가 잘 돼서, 지금 약한 80일이 좀 넘은 상태에서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렇게 보면, 지난주에도 수확을 할수 있었겠지만, 그래도, 배추 수확량을, 이 김장할 때의 수확량을 좀 높이려면 결과가 그럼 또 어느 정도 많이 된 상태에서 해야 이걸 속을 갈랐을 때, 많은 양이 나오게 되잖아요. 또 너무, 너무 단단해도 이 소금에 절일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, 결과가 조금 여유 있게 됐을 때 하는 게 좋은데, 뭐, 저처럼 주말 농부인 사람들은 뭐 주중에 와서 김장을 할수 없고 하니까, 뭐그 한, 5, 6일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모종 심고 나서 보통 80일에서 90일 사이에 수확을 하게 되고, 뭐, 전문적으로 이 배추 농사 잘 하시는 분들은, 뭐, 저도 이 마을 이 밑에서 배추 키운 분들은 저거 똑같이 모종을 했지만 정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, 이미 한 10일 전쯤에 수확을 해가지고 벌써 경매 시장에 넘긴, 밭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수확 시기는 약간 편차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만져서 예 결구가 되면요 이 위에서 만졌을 때 아주 통통하거든요. 얘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요. 이게 보이시죠?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결구 덜된 거고 얘는요 이렇게 눌러도 안 들어가요. 이런 애들은 결구가 지금 꽉꽉 찬 겁니다. 이런 애들은.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냥 수확을 하면 되죠. 제가 한번 또 배추를 갈라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배추 수확 시기에 이제 김장철 한참 이제 할 시기인데 배추 수확에 또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바로 이렇게 배추 속을 좀 갈라봤는데요. 자, 이렇게 한두 폭이 이렇게 갈라서 봤습니다. 이 보니까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좀 작은 배추, 아주 큰 배추 있는데 얘는 뭐 거의 얘의 두 배가 되는 것 같고요. 갈라서 보니까. 이 속이 찬 정도를 보면 얘는 조금 결구가 덜된것 같아요. 예, 결구가 조금 덜 돼서 이렇게 위에 보면 공간이 좀떠 있죠. 위에 공간이 좀떠 있는 상태고 얘는 결구가 너무 잘 돼서 위에까지 아주 빽빽하게 예, 빽빽하게 돼 있고 무게도 아주 묵직합니다. 이렇게 예, 노란 배추가 안에 잘 돼서 예, 이런 애들은 똑같이 김치를 담가도 양이 두 배가 돼요. 예, 그래서 이제 결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김장할 때 똑같은 한 폭이라고 하더라도, 예, 김치통에 이제 김장 담가서 넣을 때 보면, 요런 애들은 뭐 거의 꽉 차고, 요런 애들은 이 반을 잘랐어도, 요한 통이 얘 반 정도, 그 정도 되는 크기가 되기 때문에, 사실 이제 배추 키우고 나서 수확할 때 보면, 키울 땐 몰라도, 이 결구가 얼만큼 됐느냐의 차이에 따라서, 그 김장의 양도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보통 배추를 팔 때는 무게로 이제 보통 판매를 하잖아요. 예. 그냥 단순하게 한 통에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무게를 갖고 이제 따져서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, 뭐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이렇게 묵직하게, 예, 보세요. 이 안에도 결국 아주 빽빽하게 잘 돼서, 제가 원하는 대로 잘된것 같습니다.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, 예, 나쁘진 않지만, 여기에서 제가 여기 쪽에 뽑은 애들이 굉장히 여름에 고생했던 애들이거든요.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, 뭐. 안 그랬으면 이것도 속이 안 찼을 뻔했던 건데, 뭐 저는 이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하고,
또 내년에 또 이제 배추를 심을 때는 이게 또 기후에 또 영향을 좀 잘 따져서 심는 시기라던가 관리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올해 계속 제가 이제 배추 키우는 거 계속 공유 드리고 같이 보아 오시고 또 참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, 저는 이런 영상을 찍어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기가 되더라고요. 내년에 뭐 또 이게 또 1년 지나면 또 저도 이 가물가물할 때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찍어 놓은 영상들을 다시 참고를 하고, 아, 이때 심었구나, 이때쯤 웃걸음을 줘야 되는구나,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, 이런 것도 다시 더 저도 참고를 하고 하면서 계속 영상을 리플레이하고 하는데, 또 이 영상들을 또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올리고 저도 참고를 하니까 내년에는 또 다 잘 참고를 해서, 예, 또 김장 배추 성공적으로 또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올 한 해 굉장히 김장 배추 키우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. 수확할 때까지 잘 관리하셔서 맛있는 김치, 김장 김치 담그시면 좋겠습니다.